안녕하세요. 오늘은 엑스포 스타지프에 있는 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엑스포 스타지프입니다. 엑스포 스타지프는 바로 밑에 이렇게 엑스포 스타지프 드레인벨브가 있습니다. 이 드레인벨브는 안에 있는 수건이나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물과 수건이 배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검은색 밸브를 천천히 열고, 저는 한 바퀴 다녔다. 한 절반 정도 열고, 요 노브를 살짝만 누르면 휠이 나옵니다. 휠업을 너무 드레인벨브를 너무 많이 열면 힘이 한 번에 빠지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천천히. 지금 이렇게 보면 힘이 없고 기름입니다. 기름이면 야, 배우기에 슬러지 뱀프에 힘이 없구나. 그리고 이 밸브를 잠궈주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만약에 에코 썸스탱크에 물이 많다,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열었을 때 물이 엄청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물을 충분히 다 빼줘야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에코 슬러시 탱크 드레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